아니 이런 놈은 10대 9까지 안 가니까 10대 0으로 빨리 끝내고 자야겠다. 진짜 못한다 이 새끼. 제가 말했죠. 별리미는 클래스가 없어. 그냥 일시적인 폼이야. 게임을 조금만 안 하면 저렇게 못해. 근데 별리미가 너무 못해가지고 막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 열받아가지고. 아 진짜 못한다. 3번 다 아주 개 관광시켜주겠습니다. 별님이 오늘 저한테 패대국만 맞고 좋습니다. 제가 예언했어요. 누구비한테는 목표율이 2개 고르면 거의 뭐 3번 안 나올 것 같은데. 방심 안 하고 10대 0으로 이기는 거 목표로. 10대 0은 어렵겠지만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기는 거 목표로 할 거예요. 탭 좀 눌러주세요. 아씨 아쉽다 방금 혈시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각캔 치는 걸 자꾸 까먹어.
잘한다. 요 잘한다. 안동 3단 길이 저거 카켄 노린 것 같은데?
한다. 각캔 치는 걸 까먹었어요. 98시 하면 각캔을 거의 안 치거든. 존나 빨리 풀었어. 대박. 아 근데 장풍률 너무 잘해.
야, 장풍력 너무 잘하는데? 장난 아닌데? 아우 씨발 가불이었어. 어? 점프했는데! 와 대박. 이건 억울하다.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어. 앞으로 점프했는데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 씨. 말린 게 아니라요. 마지막엔 컨트롤 미스예요. 아, 잘했다.
요 잘해. 저 장풍력 때문에 미치겠다. 딱히 안 나왔어. 神、このままでは終わらんぞ。
아, 아쉽다. 아까 때렸을 때 너무 아쉬운데. 아무것도 못했어. 와, 대박.
아, 도착하네. 자, 왜 이렇게 빨리 풀어? 대박이다. 존나 눌렀는데. 와카미
씨발. 이건 꿈일 거야, 씨발. 여러분, 씨발, 졌습니다. 바다 오빠, 별풍선 100개 고마워. 아,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 우선 추천 눌러주시고요, 우리. 여유가 되시면은. 빙결법사 오빠, 별풍선 100개 고마워. 빙결법사님, 별풍선 108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우리 똥오기 형, 형은 재능이 없어. 넌 재능이 없어. 형 98 UM 하라고 간다고 했던 거 그 뭐야 그거? 왜 98 UM 안 하고 98해? 그때는 왜 그랬냐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뭘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부러웠어. 아, 역시 고대 클래스. 아니 진짜 한번 나의 그 아픔을 느껴봐. 그 당시에 주정목이었어. 그것도 자부심이 엄청났다고. 근데 시즌 모드를 박아? 정신 차리고 이제 98 그만하고 98C로 와 다들. 네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 맞아. 내가 너한테 피해를 준 건 맞는 거 같아. 알았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다 인정한다. 너한테 피해 준 거 미안하다. 근데 너도 잘못을 했잖아. 그럼 서로 인정하자. 서로 쿨하게. 축하한다. 네가 나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된 경복절. 아, 이게 꿈이 아니었더니. 아무튼 축하하고. 뭐 내가 진 건 씁쓸하지만 어저께 경기 자체는 재밌었다. 경기 끝나고 네 토크 콘텐츠 들으러 갔을 때 내가 좀 의외였던 거는 네가 예전처럼 막 신나가지고 좀 욕도 하면서 3, 2, 다운 이거 하고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의외로 네가 담담하게 뭐 이런 내용의 콘서트를 하고 있었잖아. 동욱이 형, 형이 2014년에 내 주종무기였던 98 8변전으로 나를 이기고 형이 사라져서 내가 얼마나 그때 방송이나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는지 알아? 네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약간 그때는 뭐가 좀 미안하더라. 그런데 한 가지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나는 너한테 98 8변전을 이기고 나서 뭐 내가 98 UM으로 갔다고 하는데 나는 맹세코 98 UM에 단 한 판도 해본 적이 없어. 그거는 너의 오해고 나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떠났냐. 아, 뭐 경림이는 킹오브 지금 뭐 방송도 크고 킹오브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겠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진짜 킹오브 더 이상 하다가는 인생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 살길을 찾아서 내 인생을 찾아서 떠난 거야. 그랬다가 너도 알다시피 내가 뭐 앵무새처럼 자주 말하지만 4년 만에 컴백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네가 내가 너를 98로 이기고 98 UM으로 도망가면 시즈모드를 바란다. 에이씨, 절대 아니지. 그건 너의 크나큰 오해고. 아무튼 나는 시즈모드를 박은 게 아니라 인생을 찾아 떠난 것뿐이지만 네가 그때 당시에 그런 안 좋은 심정이었다니 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신 이번에 네가 나한테 뭐 통쾌한 복수를 했잖냐. 나는 막 허세 있는 대로 부리다가 너한테 발려서 아주 이건 이건 꿈일 거야 막 이런 심정이야 지금. 너무 형 미워하지 말고 형이 아무튼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사과할게. 나는 너한테 솔직히 그때 너한테 지든 이기든 그런 심정으로 경기를 하러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대뜸 나를 강퇴를 시키니까 내가 진짜 그때는 좀 열받았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너 뭐 경림이 스페셜 영상까지 만든 건데 근데 네가 어저께 그거는 내가 강퇴시킨 게 아니라 매니저들이 마음대로 강퇴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오해를 풀었고 아프리카에서 나 블랙목인 거 빨리 풀어달라 그래. 내가 가끔 가서 좀 할 얘기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98C 네가 생각보다 98C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더라. 부럽다. 나는 근데 98C를 할 마음은 전혀 없어. 일단 내 특성에도 안 맞고 나는 뭐 콤보 잘 쓰지도 못하고 콤보 위주의 게임을 좋아하진 않거든. 근데 98C는 너의 뭐 그런 완전 환상의 독단적인 영역으로 남겨놔도 될 것 같고 네가 98C 하면서 가끔 가다가 98로 와가지고 뭐 나나 다른 스트리머들이랑도 같이 경기하고 또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5명 뽑을 때 5대5 한중전도 같이 하고 그러면 좋겠다. 요새 이기고 시즈모드 막는 거 별로 유행이 아니야. 가뜩이나 킹오브판이 많이 작잖냐.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재밌게 해야. 단 뭐 이기고 나서 서로 조롱하거나 욕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같이 게임을 해야 시청자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같이 컨텐츠 생겨가지고 같이 킹오브판 자체가 같이 커지지 않겠냐. 형은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튼 뭐 형에 대한 서운함 풀고, 나도 뭐 너랑 경기를 다시 하고 싶지만 네가 뭐 당분간 승리의 기쁨을 느끼면서 시즌모드 받고 싶다고 해도 뭐 굳이 내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아.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랑 나랑 경기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잖아.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앙금 풀고 이제 뭐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하고 또 같은 게임이나 같은 판도 같이 공유하면서 언젠가 너랑 토크 합방 하는 날도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파이팅 하고 돈 많이 벌어라 경님아. 그래 난 약속 지킨다. 오케이. 사랑한다 경님아. 페놈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